안녕하세요. 먹방모자의 마리입니다. 한살 이현입니다. 또 등장했어요. 우리 한살 모스입니다. 자, 오늘 요리 보여드릴게요. 편의점에서 조금 쉽게 할수 있는 걸로요.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, 간식을. 자, 한번 보셨죠? 저기, 위대한 닭다리. 위대한 맞아요. 닭다리. 요거 가지고요. 제가요. 이렇게 한끼할수 있게 좀 이쁘죠? 이렇게 돌리고요. 밥도 되게 쉬워요. 이렇게 뿌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. 거기다 카레가루 해가지고 위에다가. 아, 예쁘게 했고요.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 이렇게 그리고요. 했고요. 떡볶이는 조스예요. 조스 떡볶이. 조스 떡볶이 많이 들어보셨죠? 자, 조스 떡볶이에다가요, 제가요, 위에 지금, 제가 좋아해서 깻잎만 썰어서 좀 하고요. 이 안에 원래 순대도 들어있고, 다 들어있어요. 파하고 마늘하고, 청양고추하고, 제가 달걀이랑, 청양고추는 엄마가 넣었지. 어묵이랑, 요렇게만 더 넣었어요. 자, 그럼 이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요렇게가 아닌 것 같은데. 자, 먹어볼까? 저는 순대를 좋아하니까. 아, 제발. 짠, 순대에다가 깻잎을 해서 가라.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안 돼. 아니, 어떻게 먹어? 오늘 우리 자리에서 괴롭히는 것이냐, 너. 가볼까? 대입에는 조수가 좀 야, 좀 달아요. 입. 이것도 먹어. 이 파는 편의점에서 파는 조수 떡볶이의 떡은 이렇게 좀 가늘어요. 그러니까 파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. 그렇구나. 안 뜨겁네? 제가 뜨거운 거못 먹잖아요. 좀 식혔어요. 맛있구만. 맛있어. 안 돼, 이렇게 밀어버려. 안 돼. 맛있다. 안 돼, 제발. 쳐다보지. 아니, 어제 올렸더니, 뭐지? 보스 밥을 안 줬냐 그러는데, 저희 밥 많이 줘요. 식당이 대단해요. 근데. 떡볶이, 아니, 차라리 장갑을 반대손으로 껴야겠다. 장갑을 반대손으로 껴야 젓가락질해서 떡도 맞아. 먹을 수 있어. 떡볶이도 먹고, 밥도 먹고. 왜? 왜? 이거나 왜? 떡볶이. 어머, 썩 싱거워? 이상하네. 왜지? 이거 뭐가 폈는데 눈에 들어오네? 그만 아닌데? 이거 그럼 난거 뭐가 되지? 갑자기 깜짝이야. 튈만한 게 없는데? 괜찮아? 뭐지? 모르겠다. 뭐 갑자기 튈게이 육즙인가? 뭔가? 괜찮아? 아니면? 그래 눈에 보니까 육즙이겠지. 내가 이쪽에서 쳤으면 이쪽 눈에 들어가지 저쪽 눈에 들어갈 리가 없잖아. 육즙이고? 장난이 아니네. 청양고추야? 이거 나 많이 매울 것 같은데. 안 매워. 달달해. 선생님이랑 같이 드세요, 아들. 우습다. 우습지. 비 오는 날 좋은 메뉴예요. 간단하게 휴일에 해서 드세요. 제가 좋아하는 달걀. 반찬도 저 닭다리에 들어있는 그냥 피클 그대로 깔았어요. 우단. 달걀 좀 먹어봐. 맛있다. 뭐야, 이거? 미안해. 너왜 하필이면. 안 돼, 이건 판대. 식감이 이상해서. 아니야. 일단 얘를 좀 먹도록 해. 너무 야채가 없어.
나는 그 좀 엄마가 고를게. 주스가 진짜 좀 달달해요. 그러니까 저희가 뭐 먹어왔던 엽기나 뭐 신전이나 국대나 비교봤을 때 얘가 지금 제일잖아요. 풀먹은 것도 꽤 매웠고. 근데 얘는 좀 단맛이 강하지. 여기는 뭐 매운맛이라고 이렇게 핫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안 매워요. 청양고추를 넣는데 그보다 이게 전에 먹어보니까 너무 달아서 제가 지금 청양고추 두 개 넣었거든요. 그래도 너도 별로지. 이게 우리 집 앞에서 하는 거랑 비슷해. 청양고추를 넣어도. 아, 나 그보다 조금 더 넣었어. 조금 더. 안 매워. 너 오히려. 그래? 애님은 여기 있는 거만 다 먹으면 되지? 달걀을 꼭 먹어야죠. 그거? 몸에 좋아요. 달걀을 꼭 드세요. 하루에 하나씩. 저는 꼭 먹는 편이거든요. 잠깐만. 네. 휴지가 들어갔어요? 안 돼, 애는 못 써. 뭐야? 뭐든 먹겠어. 뭐도 하나 줘? 응? 아니, 아니. 이거 지금 바로 청양고추. 그래도 안 매워. 이게 진짜 단맛이 강해서요.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 드세요. 그리고 편의점 가서 보시면은. 매운 거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별로예요. 맛있어? 밥 팍팍 먹고. 그게 딱 그거 같아. 청양고추를 안 넣고 그냥 먹으면 그럼 너무 달아. 그게 딱 그거 같아. 진라면 매운맛? 에이 아니야. 진라면 매운맛도 못 달아. 그 정도로 달아요. 진짜? 엄마 입에는? 참 맛있던데? 아니 맛있는 건 그러니까 달달하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데 내가 그래도 맛있구나. 진라면은 달진 않잖는데 얘는 많이 달아요. 이게 저희 부중 브런치예요. 뭐가? 아점. 응? 아점이라고 늦은 아침. 배고프잖아 너. 야채 다 먹었어요. 돌려주고. 네, 알았어. 더 먹기 싫어? 야, 깻잎이 그래도 몸에 중금속 배출하고 좋다는데 안 먹으려고.
군건 다 먹었잖아. 알았어. 그러면 떡볶이 먹어. 응. 응, 괜찮아. 먹어. 괜찮아, 여기 양념. 이거는 내가 그 두 개를 분리해야겠어. 일부러 해야 될 거야? 손으로? 이제 진짜 살 뜯네. 살 뜯죠, 이제. 진짜 달다. 많이 고팠네, 아들. 모으다 보니까 될 수가 없네. 딱히는 줘야겠다. 괜찮아. 진짜 바뀌어 바르는 솜씨가. 뭐지 이게? 난 비닐을 내가 잘못했나 보다. 잘못 잘랐네. 설마 비닐 먹은 건 아니겠지? 설마. 내가 골라냈겠지.
단게 맞네. 다 먹어도 돼. 일부러 너 떡볶이 먹으라고 엄마가 다른 거 먹었는데? 파랑 고추랑? 응? 응. 7개 남았다 먹어. 네, 이건 끝났고. 잘 먹었네, 아들. 떡볶이 먹어. 내가 떡만 남겨놨어. 아들이 또 딴 건 싫어하더라고요. 정말 딱 떡만 좋아해서. 네. 애들은 좋아할 만한 맛이에요. 많이 달거든요. 이거? 제가 고추 안 넣었으면은 훨씬 더 달겠죠? 진짜 깨끗하게 잘 먹었네. 나도 먹어. 응. 너 먹어. 아, 해. 왜? 다 먹었어? 알았어. 아주 깨끗하게 잘 먹었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휴일에 좀 귀찮거나 뭐 좀 하시기 힘드시면 하시라고 제가 좀 아주 편안한 거 좀 올려드렸어요. 오후에는 좀 더 맛있는 걸로 올려드릴게요.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안 꺼 오늘은? 내가 꺼야지.